안 돼. 왜 차가 막혀? 아이 참. 확실히 서대구 IC는 일요일 오후만 되면은 차가 이렇게 막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만 벗어나면은 뻥 뚫린 고속도로가 됩니다. 빨리 이곳을 빠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붕어 낚시의 추세를 살펴보면 조금이라도 먼 곳에 줄을 세우려고 그래요. 예전에는 다섯 간대가 아주 긴대였는데 요새는 여섯 간대, 심지어 일곱 간대, 여덟 간대까지 이 장대로 붕어를 공략하고 있어요. 그것도 부족해서 발판이라든지 자대, 심지어 수중자대를 이용해서 조금이라도 더 먼 곳에 찌를 안착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뜨거운 가슴으로 살아가는 붕어들이 연안에는 사람 인기척이 되어서 쉽게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는 조금 긴대로 공략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석이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분분한 때입니다. 이대한 붕어들은 사람이 떠들면은 확실히 연안의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붕어들이 연안으로 붙게 만들려면은 조용하고 정숙하게 낚시를 하면은 반드시 붕어들은 연안으로 올라붙을 것입니다. 예, 간낚시란 것은 고인이 되신 서찬수님이 이론적인 발판을 마련해 주셨는데요. 특히 고인이 되신 서찬수님이 살던 곳, 경남 지역의 수심 깊은 계곡지에서 그 위력을 발휘하는 낚시 기법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경상북도의 아기자기한 소류지에서는 간낚시의 위력이 크게 발휘되는 저수지가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정한 포인트, 특정한 저수지에서 간낚시의 위력이 배가 됐는데요. 오늘 뭐 제가 자리한 이러한 포인트, 전체적인 수심이 깊고 뭐 보통 한 다섯 간대 기준의 수심이 약간 5m 정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연안에는 수심이 얕은 이러한 지역에서는 간낚시의 위력이 발휘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기본적으로 조금이라도 찌를 더 멀리 세우기 위해서 물가에다가 받침틀 내지 발판 자대를 설치하고 낚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은 그와 반대로 인기척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낚시할 자리를 뒤로 많이 물렀습니다. 낚시할 자리를 뒤로 물리고 연안 위주로 이렇게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우측에는 지금 갈대 줄풀이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손쉽게 간낚시 형태로 구사하지 못하지만은 낚시 자리를 뒤로 물리고 짧은 대로서 연안을 공략하고 또 혹시 뭐 중간에서 놀지 모르는 붕어 수심 깊은 데서 해우할 수 있는 붕어가 있기 때문에 중간에는 긴 낚싯대로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낚시가 통할지 아니면 일반적인 낚시 기법이 통할지 참 궁금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좌측 강낚시로 첫 번째 올척이 나와 주었습니다.
이 관광렌즈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하는데, 아, 멋진 쫄림이 발견이 되어서 챔질을 했는데, 카메라의 입질 장면은 담지 못했습니다. 한번 계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갓낚시로 나온 첫 번째 붕어. 사이즈는 한 33, 4 정도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의 첫 붕어는 갓낚시로 나와 주었습니다. 예, 어제와 같은 낚싯대, 같은 채비에서 두 번째 올척이 나와 주었습니다. 어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의 챔질을 했는데, 오늘은 하나, 둘, 셋의 챔질을 해서 정확히 이끌림이 되었습니다. 자, 올척 인증을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에 이제 편성한 5, 6대 같은 경우는 수심이 5m 정도 나오는데, 지금 좌측에 이 사사대는 수심이 한 3.5m 정도가 나옵니다. 약간 이 턱자리 지역에서 두 번째 올척이 나와 주었습니다. 예, 중간 36대에 옹대림으로 편성한 낚싯대에서 세 번째 올척이 나와 주었습니다. 아, 사이즈가 전부 다 이제 고만고만한 사이즈가 나와 주는데, 자, 올척 인증입니다. 좀 사이즈가 좀더 커졌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람을 가져봅니다. 예, 좀더 질을 응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낚싯대를 긴 대를 접고 짧은 대를 편성하고 다시 낚싯대를 이동시키는 와중에 입지를 보지 못했지만은 대를 차고 나가는
네 번째 월척 붕어를 만났습니다. 야, 초저녁에 이 갓낚시 형태로 자리 잡은 곳에서 월척이 계속 입질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올해 벌써 두 번째 저수지 월척 네 마리 신기록을 갈아치우는 다섯 번째 월척 붕어가 나와 주었습니다. 예, 월척 인증입니다. 예, 아직 밤이 많이 남았습니다. 이제 뭐 월척 마리수보다 사이즈에 기대를 걸고 계속 질을 응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준척급의 입질이 이어지다가 모처럼 월척 붕어가 한 수 더 나와 주었습니다. 월척 인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심 뭐 좀 큰 사이즈의 붕어, 뭐 사자급의 붕어의 욕심을 내었지만은 사이즈는 더 이상 뭐 커지지 않는 듯 합니다. 야, 이제 뭐 철수 시간이 다가오니까 더 집중을 해야 될 듯합니다. 예, 낚싯대를 이제 한 대 두 대 접는 와중에서 예, 준척 붕어가 마지막으로 얼굴을 비춰줍니다. 12시 지나서 새벽 1시까지는 거의 월척급 붕어들의 입질을 하다가 새벽 1시가 넘기고 준척급 붕어가 입질을 합니다. 이 준척 붕어도 반생을 해주고 저도 이제 뭐 오늘의 낚시를 마무리를 해야 될 듯 합니다. 오늘은 뭐 나름 즐거웠던 뭐 조행인 것 같습니다.
좀큰 사이즈의 붕어, 사자급의 붕어는 만나지 못했지만은 어제 낚시한 곳에서 갓낚시 형태로 작전을 변경한 것이 나름대로 뭐 주요를 한것 같습니다. 뭐 나름 재밌는 종행인 것 같고, 뭐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또 다른 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